2020년 12월. 자,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석자의 분들에게 목을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정당, 수도권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영남 모시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 2년간 헛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꼭 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경로해야 될 건 국민인데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당정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난만 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용기 있게 처음 용산에 저희가 보고서도 제출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관련 공식적인 토론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일단 총선이 끝난 지 보름 만에 열렸어요. 이걸 두고도 이게 시기가 적절한 거냐, 좀 늦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좀 시선이 있더군요. 그리고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그리고 오늘 참석자 보시면요. 당선되신 분도 있고요. 낙선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까지 해서 골고루 좀 섞여 있는 토론회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요. 오늘 이 토론회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네요. 배종찬 소장 라인인데요.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께서 오늘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다른 분의 토론 내용도 많이 들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좀 연결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시죠? 배 소장님, 아 배 소장님이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요. 그럼 잠시 있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죠. 자, 그럼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나 계신데 네. 마침 여의도연구원에 계셨으니까 네. 왜 이제야 참패 분석을 하는 공식 토론회가 열렸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나오더군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죠. 왜냐면은 그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 윤상 의원도 열었었고요. 거기 참여했던 이제 당선자, 낙선자도 있었었고요. 예. 또 다른 의원도 개인적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패배에 대한 토론 또 평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어차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총선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 백서에 대한 주요 기본 데이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 지금 만드는 이제 TF 단장은 조정은 의원이긴 한데 예.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리고 있었던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뒤늦게 공적으로 열었다. 이제 그건 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좀 그럼 여의도 연구원 차원이야 거기는 싱크탱크니까 그쵸. 뭔가 자료와 분석을 준비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인데 그럼 네. 여의도 연구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도 열릴 만한 시간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 총선 패배가 지금 이제 인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예. 비서실장 문제도 있었고 정무석 내각 뭐 다 이제 개편한다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나왔고 예. 또 한마디를 했고 예. 거기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후보 어느 이제 비대위원도 만나고 이러면서 너무 현안 이슈가 많았었어요. 아... 거기서 끼어들 틈이 총선 어떤 평가 토론을 끼어들 틈이 좀 이제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잦아지니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 연구소장 오늘 토론에 참석하셨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우선 오늘 토론에 참석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상당히 날이 서 있었고요.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쓴소리가 또 낙선자, 당선자, 또 당뇨, 그리고 전문가,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총선 패배를 바로 실감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 60석 중에서 6석 밖을 차지하지 못한 국민의힘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다. 경포당이다. 또 40대를 포기한 정당이다. 예. 사포당이다. 또 낙선자 중에서는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련이 된다. 쓴소리가 쏟아진 자리였습니다.
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보니까 쓴소리 많았고요. 특히 당을 향한 지적도 많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한 지적도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저도 뉴스와이드 가족이니까 이제 다루었던 그런 현안들과 총선 판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고스란히 예. 또 분석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했는데 국정운영 지지율이 총선을 경쟁력 있게 견인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4월 1일 담화문 발표도 좀 시의 적절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예. 우리 뉴스와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나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이 특히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또 의사들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을 수 있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의사들의 표까지 돌리게 만든 표심을 돌아앉게 만든 것은 대통령실에서 전략적으로 또 놓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서울 강북의 유일한 당선자죠. 김재섭 의원입니다. 김재섭 당선자입니다. 김재섭 당선자는 지난 4년간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에서 지시를 받거나 지침을 받는 내용과 반대로 했더니 본인은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오늘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했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비상대책위원회 권한대행이 좀 표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쓴소리들이 많이 나온 자리였습니다. 혹시 이번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2조 심판이 잘못됐다. 결과적으로는 2조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국정운영을 잘하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2조 심판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외에 좀 집권 여당으로서 더 적극적인 비전 제시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역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상당히 또 힘들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야심차게 내걸었던 바로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이죠. 이 부분도 그다지 충청권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국민의힘에서 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꼭 전달드릴 것 같아요. 부산에 이번에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 않았는데 서지영 당선자입니다. 예.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 말씀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정이라든지 또 노동정책, 또 연금정책,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당의 의견은 무엇인지, 당의 정책안은 무엇인지를 오히려 정부의 직관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전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도,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자, 요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토론회 자리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백서, 방금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백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서에서 적나라한 모든 내용이 담겨야 된다. 어떤 성역을 의식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외하는 형태의 백서가 안 되고, 이 백서를 고스란히 모두 백서에 적시를 내서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 앞으로 개선 방향, 그리고 모든 어떤 이런 수습책이 나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는 이런 일관된 관성을 없애서 정말 제대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말 그대로 당의 이 초선 또 낙선자들의 쓴 목소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분석 토론회에 참석하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약간의 어떤 전략적 실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서 오늘 당선자 두 분이 토론회에 임하셨는데 그중에 한 명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당선됐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데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현수막을 저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아, 당선 비법을 얘기했는데 당에서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에서 하는 거 반대로만 해서 강북 험지에서 당선됐다. 이게 첫 번째 비법입니다. 또 다른 비법은요. 2조 심판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 이건 총선 선거운동 당시군요. 그리고 당에서 내려오는 선수막도 단 한 번도 건 적이 없다. 당에서 하라는 것 안 하고 반대로 하면 당선 비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윤경호 소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글쎄 강북이라는 곳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주목하는 건 4년 동안 공들였다. 이 얘기가.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낙하산 타고 내려가듯이 예. 그 저쪽의 상대편은 역시 30대 안뭐라는 안기령 후보였어요. 예. 근데 그 친구 선거운동 하면서 아주 아팠던 거 하나 있잖아요. 동네 이름 몰라가지고 아, 여기가 유권, 어디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상황. 유권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더라. 그러니까 둘 다 30대 젊은 후보들인 상황에서 예.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4년 동안 공들였다. 그래도 지역구에서 뛰는 후보들은 아. 저렇게 발로 뛰는 게 기본 역시 그게 승리의 원동력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였잖아요. 예. 그게 한쪽에서는 심판론을 내세웠고 한쪽은 지원론을 내세웠는데 예.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상대 당대표 때리기만 골몰했잖아요. 예. 특히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 완장을 찬 당대표가 입만 열면 이재명 욕하는 거. 그것도 욕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엽적인 것들만 건드리는 예. 그런 걸로 일관을 했던. 그게 함축된 게 2조 심판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운동권 심판론 뭐 이런 거 이런 예. 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꼭 저건 강북 지역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강남 지역 일부가 있고요. 또 마포, 용산 그리고 동작, 을 뭐 있지만 저는 그 세 군데는 종합 부동산세 그게 올 1월에 대폭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감면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게 나름대로는 예, 작용을 했을 거다 하는데 저 도봉 갑은 꼭 그게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 차원의 지도부 이런 예. 쪽은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정말 일도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때리기 이것만 이제 골몰했던 거. 그게 김재섭 당선자가 저는 반대로만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녹아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손혁 변호사, 그렇다면은 뭐 선거 운동 당시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의 수뇌부에 국민의힘 차원의 어떤 판단과 결정 이게 서울 강북 지역에 한정한다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예. 그러면 이제 김재섭 당선자처럼 4년 동안 이제 그 플랜카드 하나도 안 달고 무조건 이게 반대만 하면 이게 우리 압승했을까요? 오. 국민의힘이? 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저건 해법이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 2조 심판론이나 예. 운동권 청산론 자체가 저는 나쁜 건 아니라 봐요. 그건 이제 필요했고 다만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좀 부족했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하는 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예. 그러나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저는 김재섭 당선자가요. 예. 안기령 아니었으면 됐을까요? 아 상대 후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분이 차은우 보다 이재명 이거 하나로 이게 그냥 공천 왔는데 경주 출신이에요. 엄청나게 민주당 당원들이 모욕감 느끼면서 워낙 그 지역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낙하산으로 차은우 보다 잘생겼다 이래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된 거죠.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지금? 진짜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인재근 후보가 뭐 민원, 예. 유원회라든지 여러 경쟁력 후보 놓으면 못 이깁니다. 본인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4년 전에도 40% 얻었던 예. 이게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이나 방송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본인의 마치 특수한 경험 이긴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당이 모든 걸 잘못했다. 예. 당 반대랑 이기더라. 이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후보가 예. 당의 현수물 4년도 아무것도 안 되면 이게 그게 당입니까? 저는 이게 본인 경험을 가지고 일반의 시기에서 이게 당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걸 제가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좀 다른 의견 주셨어요. 오늘 나오는 어떤 이 서울 강북 지역에서의 당선 비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분이 전 평가가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토론에서 전문가의 발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과거 어떤 총선 때를 얘기한 전문가가 계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시계를 돌려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땐 이 당시가 이제 한국 그 보수 정당의 최전성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18대 총선이면은 연도로는 2008년 당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가 이명박 정부 네, 당시인데 그때가 네. 보수 정당의 최전성기였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석수로 보면 이번 총선 결과에 정반대 결과였었고요. 그때는 보수 정당의 보수 정당이 지금... 거의 뭐 200석 가까이 예. 범보수죠. 범보수. 예.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153석 했고요. 자유선진당이 15석, 친박연대 14석. 이래가지고 아예 보수로만 쳐도 뭐 185석에 여기에 뭐 무소속에 범보수까지 하면 거의 200석이 육박하는 그런 의석이었어요. 완전 의석수가 지금하고는 완전 반대 상황이었다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박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그때는 수도권과 중도 그리고 중산층을 겨냥해가지고 모든 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나왔겠죠. 그래서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정반대였다는 거죠. 예.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주거 정책이니 뭐니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그때 우리가 뭐 기억하는 뉴타운 열풍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건데 지금은 지금 중도층 예. 그다음에 수도권을 거의 저버리는 그 신경 쓰지 않는 예. 뭐 무시하는 그런 어떤 당의 어떤 모습이 이런 패배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중산층,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을 신경 썼는지 예. 그런 거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거를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100% 동의해요. 저거 안 하면요. 앞으로 지역당, 영남 지역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예?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 소수의 인사들이 대통령과 영남 중심으로 주구장창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만 괜찮으면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알겠지. 저는 좀 각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전 위원 18대니까 2008년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았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건데 왜 그 기억을 그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왜 잃어버린 겁니까? 그때 그 비법과 방법을 우리가 이제 MB 정권 박근혜 예. 정권을 우리가 거치면서 보수가 집권당했을 때 예. 우리가 그때 오만했던 거죠. 오만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예. 우리 당에서 만든 후보가 사실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당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하나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영입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영입하면서 냈죠. 예, 영입하면서 냈고 그때 영입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 그게 우리 보수를 지지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보수당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당 후보가 아니라 영입한 후보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예. 보수당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그 인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쭉 온 게 2년 동안 온 게 예. 패착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철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에 나온 원내대표 소리 막 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걱정을 하시고 좀 하시는데 예. 저는 좀 그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이철규 의원이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윤 예. 비윤 지도자가 나와서 당을 좀 이제 민심을 받아서 당장 합의를 하는 협의를 하는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전부 다 비명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윤이다 여기서는 예. 예. 죄송합니다. 비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남은 3년이요. 아.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대표가 지금 비윤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원내대표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허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게 저는 오히려 당의 안정화를 위하고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는 데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짧게만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지금 예. 우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 책임이 나의 책임이라고 물러났잖아요. 예. 그 못지않게 당에서 책임 있는 분이 이철규 저는 의원이라고 봐요. 공천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고. 인재영입 네? 위원장도 그렇죠, 담당을 하셨죠. 그렇죠. 영입위원장도 했고. 그러면 현 정권은 책임지는 방법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태원 참사 일어났는데 이상민 장관이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더 잘하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해버려요. 그리고 총선에서 졌는데 대통령이 나는 방향을 옳았으니까 이걸 좀 더 잘하는 게 내가 책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해버려요.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일어났는데 이종섭 장관을 뭐 저기하고 호주 대사로 예. 임명을 해요. 책임지는 게 과거의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 또 들어오면요. 국민들은요, 저 당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잠깐 예.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표도 당 대선이 나왔다가 졌지 않습니까? 예. 지고 나서 바로 본인이 스스로 공천을 받고 또 전당대회 가서 당 대표로 해서 지금 또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영거프 재보궐 그다음 당 그렇죠, 전당대회 그렇죠. 이렇게 갔죠. 예, 그런 또 선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 외에서 전혀 이제 원 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죠. 예, 그래서 예. 한테 보시는 게 맞고 그분한테는요. 재보궐선거라든가 지방선거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원내에 있고 또 당선되신 분이 이철규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이철규 위원장이 우리 저기 원내대표 들어가는 데는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지만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지금 뭐 사실 전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원내대표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과제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서 정식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아까 오후까지인데요.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가 지금 전권을 가졌어요. 비대위원 선임에 대해서. 근데 새 비대위원장 인선 만나도 보고 찾아도 보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가 설명을 하죠. 왜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맡아봤자 얻을 게 없는 자리다. 중진들은 이거 폭탄 돌리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괜히 잘못하면 덧나기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서요. 자,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 당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네네. 전당대회를 그 치르기 위한. 치르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떤 과도기적 그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매력적이지는 않죠. 자, 이거 제가 서종 변호사께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어떤 특정 한 분이 뭐 맡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최종적 확인은 안 돼서 저희가 최종 확인되는 대로 속보를 좀 전해드릴 건데 그건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총선에 참패한 정당인데 이게 지금 뭔가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좋은 자리 아니면 별 보리놈 자리 이런 거 좀 가리고 눈치 보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뭐 그런 눈치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실익이 없잖아요. 이게 혁신이 비대위로 혁신 비대위로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고 예.
잠깐 전당대회 관리용으로. 관리용. 잠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냥 윤재욱 원내대표가 잠깐 하면 돼요. 근데 본인도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너무 결백증인지 본인도 책임이 있다 승급 패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을 하려니 중진 의원들이 왔을 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전당대회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사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뭐 이제 최다선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고사하겠죠. 예. 두 번째 안 하는 이유가요. 예. 바로 이제 뭐 총리나 또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주호영, 권영세 예. 이런 분들 보기에 비대위원장 맡으라면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까? 내가 아니 좀 시간 기다리면 내가 총리도 갈 수 있고 잘하면 당대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돼? 이겁니까 그럼? 꼭 그런 이제 의미보다 아까처럼 비대위가 실권에 있고 예. 오랫동안 혁신으로 간다면 아, 자리가 이게 권한이 있다면 갈 수 있지만 권한도 없이 그냥 유지만 해야 네. 되는 자리다? 지금이라도요.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만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건데 예. 저는 뭐 이게 그 크게 고민하거나 논쟁할 이유가 없는 자리다. 잠깐 이게 관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저 비대위원장 대행을 권한 대행하고 있는데 뭐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인물과 만나서 거의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리는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방송 중간에라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당과 관련된 오늘의 모습들 몇 가지 전해드렸고요.